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여러분, 춘천이 전통주를 테마로 한 술 페스타가 올해 10월 2일부터 3일까지 KTNG 상상마당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행사를 앞두고 시민 공감대와 관심을 높이고자 팔방 미식 맛투어, 술 홍보 트럭, 스토리 거점 공간 운영 등 3개 행사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2021년 춘천 술 페스타 사전 행사 중 하나인 팔방 미식 맛투어, 우리 술 따라 맛 따라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통주 빚기 체험 V주를 만들어 봤는데요. 술이 다 익으면 쌀알이 하얗게 떠오르는데 마치 개미 유통 같다 하여 붙여진 V주인데요. 먼저 찹쌀 500g, 누룩 100g, 생수 750ml가 필요합니다. 맨 먼저 찹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5시간 담갔다 건져 1시간 정도 물기를 빼고 김이 오른 찜기에 40분 정도 호두밥을 찐 다음 채반에 펼쳐서 식힌 후 식힌 호두밥에 누룩과 물을 잘 섞어서 버무려 빚습니다. 다 되면 술독에 담아 23에서 25도로 7에서 10일간 발효를 시키는데 매일 한 번씩 가라앉은 밥알을 잘 섞어줍니다. 씻은 걸 가지고 물에 담가놔야 되는데 여기 보면 5시간 담가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5시간 정도 되면 충분히 다 불리기 때문에 5시간이라고 제가 정해놨는데 여기 비율을 보시면요 500g에 누룩이 100g이에요 그죠? 그럼 500에 100이면 20%를 쓴 거예요 누룩은 그쵸? 물은 750 그래서 그 비율대로 술을 빚으시면 제일 편하게 잘 술이 나오고요 지금부터 가져가시면 5일 정도면 술이 완성이 돼요 5일이면 여름에는 5일이면 되거든요 자 오늘 가셔서 할 일은 그냥 실온에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일부터는 3일 동안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져주셔야 돼요 나무주걱보다는 손을 이용하시는데 깨끗하게 씻고 손으로 하는 게 제일 맛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닐장갑 끼고 아래에서 위로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안에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곰팡이 쓰지 말라 하루에 한 번씩 3일 짓고 나머지는 이틀은 눌러만 주세요. 왜? 알콜이 생겼는데 저어주면 알콜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라갔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드디어 완성이네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 9월까지 매월 전통주 투어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